오늘은 회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은 차이 검정이었죠. 그래서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관계 검정이에요. 관계 검정.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떤 변수가 올라가면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로,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중성지방 수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병원 가면 피검사하죠. 그래서 피검사에 어떤 수치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 뭐랑 연관이 돼 있는데, 이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가면 바로 뭐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피검사를 제일 먼저 하죠. 피검사, 소변검사를 먼저 검사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떤 질병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죠?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수치가 높으면 어떤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과관계예요. 여러분들, 키가 큰 사람들은 허리둘레가 높을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물론, 이제 키가 큰 사람 중에, 특별하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호리호리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일수록 체중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뼈랑 이런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키와 우리가 얘기하는 몸무게, 신장하고 몸무게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관련성을 우리가 연구한 거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학생 만족도 조사 지금 공지돼서 올라왔던데,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문항하고 어떤 점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뭐 이런 걸 우리가 골라내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인과관계 분석입니다. 자, 관계 분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상관관계가 있고요.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는 게 있고, 인과관계 안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게 뭐냐? 관계. 우리가 관계 검증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관계 검증이 뭐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영어로 correlation이에요. correlation인데 두 개의 연속 변수예요. 우리가 그룹을 나누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룹은 이제 차이 검정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연속 변수예요. 그 연속 변수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한 변수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다른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한 변수에 대한 정보가 변화할 때 다른 정보도 같이 변화하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쌍을 맺어 놓습니다. 쌍을 맺는데 예를 들면은 야구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면 연봉도 많이 올라갈까? 연봉을 많이 받을까? 이거죠. 또는 여러분들 경력이 많이 올라가면 샐러리가 올라갈까?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닐 때 경력이 올라가면 샐러리가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이 높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시설. 그럼 시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학교 전체 만족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같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점수를 높여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야구 선수의 홈런 수하고 연봉 액수하고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선수들은 뭐예요? 홈런을 많이 쳐야죠. 연봉 많이 받으려면. 다른 거 없죠? 연봉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홈런 많이 치면 되잖아요. 이게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라면의 선전 비용과 판매량. 제가 라면 회사에 다녀요. 자, 판매량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 비용, 그 TV 광고나 이런 게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판매량이 늘어날까? 과연? 그러면 판매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돼야? TV 광고 많이 하면 되잖아.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근데 TV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TV 광고 액수하고 판매량하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했던 것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봐야죠. 과연 그럴까? 또는 광고비를 얼마를 더 줘야지 판매량이 얼마나 더 높을까?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변수와 다른 하나의 변수 간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게 바로 관계 검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평균이 이런 분석이었죠. 근데 얘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산점도라는 걸 찍어 보는 거예요. 산점도. 그림을 찍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수학 시간에. 그죠? XY 도표 가지고 XY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검은색이 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홈런을 뭐몇개 쳤는데 연봉이 이만큼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홈런을 이만큼 쳐서 연봉이 이만큼 나오고, 어떤 사람은 홈런을 이만큼 쳤는데 연봉이 이만큼 되지만 어떤 사람도 이만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점수를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겠죠. 야구 선수들의.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관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만 가지고. 근데 대부분 봤더니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연봉이, 아니, 홈런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연봉도 같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그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홈런 수가 증가할수록 연봉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보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관계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홈런이라는 게 연봉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도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근데 맨날 사람들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림을 그려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 통계니까 우리가 항상 숫자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계수. 자,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를 하기 전에 먼저 공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관관계에서는, 자, X가 하나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배웠죠, 분산? 분산은 뭐냐면, 이제 이런 XY라는 거. 즉, 하나의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X와 Y에 대한 척도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걸 필요해요.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거를 안 쓰고요. 공분산 대신에 뭘 쓰느냐? 상관계수라는 걸 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공분산이에요. 위에 있는 게 공분산. 그래서 어쨌든 공분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몸무게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무게가 있는데 그걸 다 Z값으로 다 변화했죠.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계학에서는 뭐든지 다 표준화시켜요. 왜냐하면 척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량이. 여러분들 키를 잴때 센치로 재죠, 보통. 168cm 이렇게 재는데 메터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1.6이 나오죠. 그죠? 단위가 틀려져요. 100이냐, 1이냐 뭐 이렇게 단위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통계학에서는 표준화시켜줘요. 뭐든지.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것도 이거를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관계수는 이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자,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하나도 올라가느냐? 뒤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자, X가 증가할 때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X가 증가하면 Y는 오히려 감소하는 내용도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있죠? 자동차 처음 살 때는 가격이 비싸죠? 근데 가면 갈수록 중고 가격이 하락하죠? 그죠? 즉,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하락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항상 증가한다라고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감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방향성이에요. 자, 증가, 같이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 수치를 가지고.
두 번째는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관련성이 높으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관련성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X가 변할 때 Y도 거의 같이 변하더라. 아니면 X가 변할 때 Y는 조금만 변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강도의 값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방향이 나오죠. 방향이. 그래서 실제로는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까지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까지예요. 실제로는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1 사이의 값.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여기에 방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너무 헷갈 모르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0.9만큼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X가 변할 때 Y도 거의 밀접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 값들이 오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분포를 봤어요. 분포에서 이런 분포가 있었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널찍하게 퍼진 분포도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분포도 있다고 배웠죠? 똑같아요. 이거 상관계수가 뭐냐면 이 하나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에 일종의 가상의 선을 하나 걸었을 때 이 가상의 선하고 이 값들이 밀접하게 많이 모여 있을 때 밀접하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거는 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X값을 가지고 Y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무슨 얘기냐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